이렇게 해서 소변을 보는 요도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넓어져서 비대 조직이 절제가 돼서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지만 저희가 매일 하는 수술이고 딱 보면은 아 이거 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저희는 이해가 쉽고 알 수 있지만은 실제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이나 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앞두고 계신 일반 그 다른 분들께서는 영상을 보고 뭐 그런 거 같네 갸우뚱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면은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보면은 귤, 오렌지 네. 그 껍질을 까는 거 가지고 홀랩 수술을 많이 비유하는 그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비뇨기과 전문이니까 매일 하고 있는 수술이고 쉽게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쉽게 되도록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오늘의 전립선인 거죠? 네. 일단은 글러브를 끼고 사실은 이제 전립선을 비유하기 위해서 정말 오렌지 귤을 준비해야 될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여러 전립선 수술을 설명드리기 적합한 게 아보카도가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아, 전립선 비대 조직은 이 가운데 쪽이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아보카도 전체 하나가 이렇게 딱 있듯이 전립선이 있는데 이쪽이 요도, 방광 쪽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을 깎아내는 건데 사실 요거는 이제 레이저 대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를 이렇게 깎아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긁어서 깎아내듯이 조직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 좁은 부위를 깎아주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소변을 보는 요도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넓어져서 비대 조직이 절제가 돼서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거고요. 잘 뚫렸네. 네. 이 정도면 뭐 잘 뚫렸겠죠. 근데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은 아무래도 안쪽에서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비대된 조직을 완전히 깎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수술을 잘하면 좋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홀랩 수술, 홀빙 레이저를 이용하는 홀랩 수술은 이 레이저가 여기에서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이 껍질, 전립선 캡슐 부분이랑 이 전립선 비대 조직 이 사이를 이 레이저로 이렇게 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사실은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 비대된 조직을 완전히 통째로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대로 요도로 이렇게 빠져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된 조직이 분리가 되면 이렇게 방광으로 쏙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큰 게 바로 요도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분쇄를 시켜서 잘게 분쇄를 시켜서 이 내시경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뚫려버리는 거죠.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네, 아주 이쁘게 이창기 원장님께서 결찰사를 모형으로 만들어주셨고요. 내시경 쪽으로 이제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으로 들어간 이후에 또 비대된 조직이 있으면 이 결찰사가 이 전립선 비대 조직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된 조직을 이 결찰사의 힘으로 눌러서 양쪽을 벌려주는 그래서 이제 전립선 요도 비대된 부위 좁아진 부위가 넓혀지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수술이 딱 잘 됐었는데 이 결찰사로 전립선 비대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립선 비대된 부위가 제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아마 돼야 될 수술로 생각이 되고요. 이 결찰사로 인한 부작용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유경호 원장님께서 이 전립선 수술 종류에 대해서 뭐 아보카도를 사용해서 이제 쉽고
정말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변에서 뭐 오렌지나 귤로 설명하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보카도를 이용해서 쉽게 설명해 주신 건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이해가 잘 되셔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랑 어떤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가족분이 하신다면 어떤 수술 하시겠어요?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